Born This Way랑 Born Like This랑 차이가 있나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패키지 네. 디자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섀도우 팔레트에 독특한 색이 정말 많은데 직원들이 그걸 쓰시나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세라는 항상 이렇게 키스업을 하는 립을 갖고 있어? 어머 어머 어머. 저는 그러면 그 지인들한테 다 이거 선물해요. 근데 이거 바르면 돼. 어려울 거 없어. Hey girl, hey. Hey. 안녕하세요. 저는 투페이스드 뷰티 스페셜리스트 채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투페이스드 마케터 세라입니다. 채채님 부활 타임 성공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아, 한턱 쏘시기로 했다고. 아 네. 네. 이따가 퇴근하고 바로 그냥 집으로 가려고요. 저는. 저희 그러면 질문 한번 뽑아서 답을 해볼까요? 안녕 투페이스드. 투페이스드에서 섀도우 팔레트 하트 블러셔가 제일 유명한 것 같은데 유명템 말고 직원분들이 찐찐찐 좋아하는 숨겨진 히든템이 있나요? 저는 이미 부말템에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미처 소개드리지 못했던 저만의 꿀템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베러댐 생수 마스카라예요. 이게 워딩이 조금 민망해서 제가 생수라고 좀 돌려서 표현을 할게요. 사실 미국 프리스티지 판매 넘버원 제품인데 국내 고객님들은 아직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조금 너무 아쉬운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여러 번 덧발라도 처지지 않고 컬링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눈매가 엄청 선명해 보이는 제품이거든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제품이고요. 효과는 그대로 두 가지 다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제품은 워터프루프고 이 제품은 워셔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페이스 정말 뭐 하나 허투루 만들지 않는다 느꼈던 게 이 물방울이 정말 맺혀있는 것처럼 케이스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보기만 해도 워터프루프구나 라고 느껴지는 네. 우산 받쳐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룸메님들을 위해서 살짝 스포 하나 할게요. 저희가 곧 베러댐 생수 마스카라가 돌래쉬스 포뮬러가 업그레이드해서 번짐 제로, 스머지 프루프로 출시 예정입니다. 이게 또 아까 브러쉬와는 달리 네. 문 쉐이프, 초승달 모양의 브러쉬로 돼서 동양인들 눈매 곡선에 꼭 맞는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활용하실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다른 마스카라 사용했을 때 정말 다 번진다고 하시던 그런 분들도 돌래쉬 마스카라는 사용했을 때 번짐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가루 날림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제로인 제품이에요. 저희가 이미 사용을 해보고 다 감탄을 자아냈던 그런 제품이니까 기대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Way랑 Born Like This랑 차이가 있나요? 정답은 차이점이 없습니다. 국내 고객님들이 좀 더 들었을 때 쉬운 느낌, 이해하기 쉬운 느낌으로 저희가 아시아권에서 이름만 바뀌었다, 닉네임만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 다 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차이점은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제품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사용해주시면 돼요. 점수가 많이 쌓이고 있는데요? 퇴근할 수 있다. 투페이스드 섀도우 팔레트가 정말 많은데 이건 꼭 소장해야 한다 그런 제품이 있나요? 바로 저희 Born Like This 팔레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Born Like This 팔레트는 무덤템이죠. 화장대에 놓인 뭐 수만 가지 팔레트 다 갖다 버리시고 Born Like This 하나만 가지고 계셔도 평생 만족스러운 메이크업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색감 자체가 버릴 컬러 솔직히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같은 톤인데 펄이 있는 것과 없는 게 나뉘어져 있는 거라서 색 조합하기에도 어렵지 않은 제품이라서 네. 오늘 세라님 메이크업도 저희 Born Like This 팔레트로 메이크업 네. 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근데 저는 최근에 새 팔레트가 하나 더 생겼어요. 바로 저희 테디베어 팔레트인데요. 너무너무 귀여운 양각이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정말 버릴 컬러 하나도 없는 이 쉐이드들 좀 저처럼 쌍꺼풀이 없어서 내 눈매가 밋밋한 것 같은데?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가운데에다가만 좀 펄로 포인트를 줘도 되게 또렷하고 커 보이는 눈매를 연출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담당자님 혼자만 쓰는 꿀템, 꿀팁 궁금합니다. 진짜 이거 제 찐템이에요. 제가 단독으로 부말템을 할 수 있다면 이 제품만 얘기하고 싶어요. 립인젝션 익스트림 제품인데요. 라인 중에서 또 립글로즈가 있어요. 이렇게 요술봉처럼 네. 생긴. 단독으로만 사용하셔도 발색이 굉장히 좋고요. 그냥 내 입술이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완전 맞아. 매끈하고 사람들이 다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기 민망한데 어떻게 세라는 항상 그렇게 키스업을 하는 립을 갖고 있어? 어머 어머 어머.
저는 그러면 그 지인들한테 다 이거 선물해요. 그냥 이거 바르면 돼. 어려울 거 없어. 가격이 너무 비싸요. 패키지 네. 디자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백화점 내에 있는 보통 메이크업 수입 브랜드들을 생각하시면 저희 제품이 그렇게 금액대가 높은 제품은 맞아요. 아니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패키지가 한눈에 봤을 때 좀 러블리하고 하다 보니까 소녀 감성 있다 보니까 타겟층도 좀 어리고 하셔서 네. 보통 구매하시는 브랜드 대비 이제 가격이 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제품을 보시면은 패키지나 제품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하나 허투루 된 게 없어요. 정말 네. 여러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동시킬 거고 맞아요. 그만큼 제품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한 브랜드니까 직접 써보시면은 비싸다라는 느낌보다는 아 정말 이 값어치를 하는 브랜드구나 계속 계속 찾고 싶은 브랜드라고 생각이 되실 것 같아요. 매달 정말 풍성한 혜택으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네이버 라이브 방송까지 보신다면 거기선 정말 좋은 만족하실 만한 금액대에 만족하실 만한 프로모션으로 저희가 항상 준비를 하니까요. 그쪽으로 또 많이 관심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블러셔 플러스 립 플러스 섀도우 웜쿨 조합 알려주세요. 우선 쿨한 컬러감을 좋아하시는 찾으시는 분들한테 사실 저희 투페이스트만한 브랜드가 또 없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을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비마일러버라고 해서 쿨톤 이템이에요. 쿨톤이 쓰기에 너무너무 예쁜 컬러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거는 저희 러브 플러쉬 워터컬러 블러쉬의 러브 유어 셀프라는 컬러인데요. 웜톤이 써도 굉장히 예쁜 컬러지만 또 쿨톤이 썼을 때 화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혈색을 돌아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 컬러고요. 저희 립 인젝션 글로스 컬러 중에 저스트 어걸이라는 컬러예요. 그냥 정말 예쁜 핑크 컬러거든요. 핑크가 잘못 바르면 뽀뽀농스러운 느낌 느낌에 촌스러움이 좀 가미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저스트 어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입술에다가 탕후루처럼 설탕에 딱 입힌 것처럼 탱글탱글하면서 과즙팡팡하는 컬러감을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쓰시기 좋은 핑크 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웜톤 컬러로 가장 추천드리는 팔레트가 키티 라이스 투 스크래치. 살짝 캘리포니아의 햇살에서 태닝된 듯한 느낌의 색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웜톤이 사용하기 굉장히 좋고 좀 데일리한 음영감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 쓰시기에도 또 좋은 팔레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블러셔는 또 캘리포니아 러브라는 컬러인데요. 세라님이 제가 사용한 지금 사용한 컬러예요. 네, 제 최애 컬러입니다. 이름 그대로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사랑에 빠진 연인을 생각해서 그걸 연상해서 만든 네. 제품이라 정말 누디하고 누구나 쓰실 수 있는 컬러톤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시고 마지막으로 웜톤한테 추천해드리는 립 같은 경우에는 온블라스트라고 해서 입술이랑 어우러지는 그런 코랄 컬러이기 때문에 이것도 진짜 그냥 데일리 룩으로 네. 이거 하나랑 블러셔 같이 하시면은 캘리포니아에서 사랑받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섀도우 팔레트에 독특한 색이 정말 많은데 직원들이 그걸 쓰시나요? 자주색! 생핑크색 이런 것들이요. 일단 저는 씁니다. 아시겠지만 저도 잘 쓰는 편이에요. 그게 약간 투페이스드 브랜드가 가진 재미? 묘미 맞아요,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좀 놀라실 수 있지만 또 저희들이 굉장히 애정하는 팔레트 중에 하나가 바로 라이트 마이 파이어 팔레트인데요.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성냥갑을 좀 연상해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눈에 띄는 탑한 컬러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매장에 오시는 분들이 언니 이거는 어떻게 써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발색이 그대로 나오는 펄감이 없는 컬러감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할로윈 메이크업 할 때 펌킨한 스타일을 내기 위해서 이 팔레트를 또 이용을 했었고요. 이런 컬러도 도전해보는 거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겁내시지 않으셔도 맞아요.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와! 브라보 있습니다. 네, 너무.